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 다들 잘 계시죠?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아이스박스를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로 괜찮은 아이스박스를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봐드릴까 하거든요. 국내 HPM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스마트 아이스박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박스라는 개념보다는 휴대용 냉온장고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내 최초 히팅 기능이 포함된 아이스박스로 나왔고요. LG 콤프레셔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탈부착 방식의 타입이고요. 삼성 정품 셀이 장착된 배터리에 2년 동안 무상 AS도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요즘 이런 타입의 스마트 아이스박스, 아이스 냉장고가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손을 하고 계신데,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배터리가 탈부착이 되는 방식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터리에 삼성 정품 셀을 사용했느냐 안 사용했느냐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지금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콤프레셔가 보통 저가형 타입의 경우 중국산 콤프레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HPM 같은 경우는 LG 정품 콤프레셔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정말로 스펙이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직접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오른쪽서부터 15L, 그 다음에 30L, 40L, 45L, 50L, 75L 이렇게 6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고요. 전부 다 작동되는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220 전원선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자체가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20 콘센트를 뽑더라도 배터리를 장착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작은 15L 타입과 두 칸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타입의 75L 같은 경우는 차갑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요. 자, 여기 네 가지 지금 30L, 40L, 45L, 50L 이 네 가지 같은 경우는 냉장도 되면서 온장까지 되는 제품이거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기본 구매하면은 이렇게 220 유선 어댑터도 들어있는데,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220 유선 어댑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완충된 배터리를 꽂아서 이렇게 전원을 켜시고요. 안에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LED 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물체들을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온도는 현재 이 아이스박스 안쪽의 온도를 나타내줍니다. 내가 지금 아이스박스 용도로 쓰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히팅 모드입니다. 겨울철에 쓰는 히팅 모드고, 여기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르고 있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히팅 모드가 지금 얼음 모양으로 바뀌면서 콤프레셔가 작동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죠. 냉장 모드에서는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2도부터 영상 10도까지 온도를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희망 온도를. 자, 여기 이제 히팅 모드. 여기에서는 18도부터 50도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도로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 안쪽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게 됨으로써 물이나 커피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이 지금 자체 디스플레이로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휴대폰으로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어플 카 리프리지레이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아이스박스 전원을 켜신 상태에서 블루투스 연결, 그 다음에 클릭하여 연결. 자, 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연동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이 안쪽의 온도가 33도라고 되어 있는데 33도 똑같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작동 모드를 난방, 냉각,
이렇게 바로 터치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호 모드 선택 같은 경우는 로우로 선택하게 될 경우에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대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하이로 놓게 될 경우에 내가 설정한 온도까지 최대한 빨리 도달시켜줍니다. 대신에 배터리로 사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어플을 이용하게 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스마트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환경이 전기가 있어서 220 이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 모드로 해서 사용하시면 최대한 내가 설정해놓은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충전된 배터리로만 무선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전에 배터리 모드를 로우를 놓으시고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그 배터리 하나 완충된 걸로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안쪽의 사이즈가 얼마만큼인지, 500ml 그리고 2L 요 생수병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세로로 세워지는지, 요런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각 모델별로 빠르게 가로, 세로, 깊이 측정하고 이 500ml 생수병이 몇 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2L 생수병이 들어가지는지 세워지는지 요렇게 한번 가볼 테니까 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바로 하나씩 가볼게요. 생수병이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넣어보겠습니다. 14개, 15개는 안 돼갖고 14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2L 생수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지진 않고요. 가로로 지금 2개, 3개, 4개 들어가면 딱 맞네. 4개 들어가면은 뚜껑이 닫힙니다. 자, 다음은 30L입니다. 30L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캐리어 타입의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끌고 다니기가 용이하고요. 요 타입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의 깊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손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자, 30L 같은 경우는 2L 생수병이 충분히 세워지는 깊이입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세우더라도 6개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쪽의 공간을 활용해서도 530ml 생수 하나, 둘, 3개 정도 넣고 2L 생수를 6개를 넣더라도 체결이 되는 사이즈거든요. 40L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일단은 2L 생수병이 세워졌을 때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30L 같은 경우는 2L를 넣었을 때 이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40L 같은 경우는 이렇게 2L를 세우더라도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고, 어차피 가로 세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6개를 넣으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6개를 넣더라도 이 안쪽에 지금 530ml가 6개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6개를 넣고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위에 530ml 생수병을 이렇게 넣더라도, 아까 전에 30L는 위에 공간이 없어서 2L 생수를 세웠을 때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40L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45L인데요.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캠핑에 완전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아요. 양쪽에 이렇게 테이블 역할도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올리면 알아서 찰칵 걸리게 돼 있고요. 여기에 지금 2L 물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정말 튼튼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보시면. 예, 나머지는 아니고요. 일단 2L 생수병을 이렇게 세우면 깊이가 아무래도 깊으니까 세 줄 세 줄에서 9개가 들어가고 위에 공간이 좀 남고,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두 줄로 세 칸 정도 쌓을 수가 있고 위에도 좀 더 쌓을 수가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50L는 또다시 40L와 마찬가지로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대신에 이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세우더라도 위에 아까 전에 남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폭이 좁기 때문에 두 줄로 세워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달라졌는 점은 이 안쪽에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서는 2L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4개씩 이렇게 세워서 넣으면 8개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위에 지금 대략 한 20cm 정도가 남아서 또 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75L인데요. 아, 이 제품은 굉장히 크고 지금 이 문이 두 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들었을 때
조금 버거운 정도의 무게예요. 양쪽 칸을 서로 온도를 다르게 해서 냉동, 냉장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32cm, 세로가 40cm. 철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는 게 정확한 사이즈일 것 같아서 이렇게 생수병 2리터는 지금 9개가 들어가고 앞에 이렇게 또 530ml 생수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쪽 편에도 보시면 지금 530ml 생수가 10개가 들어가고 이쪽 공간에도 충분히 또 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넓은 75리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분들께서 또 궁금한 부분이 이 제품의 소비 전력이라든가 무게 그리고 차에 실릴지 안 실릴지 이 외형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외관 사이즈, 무게, 소비 전력, 그리고 금액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정말 낮습니다. 50W 내외로밖에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야외에서 캠핑하시는 분들께서 요즘 파워뱅크를 하나쯤 다들 들고 계실 텐데 아무리 용량이 낮은 파워뱅크라 할지라도 50W 정도면 충분히 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HPM 스마트 아이스박스에는 이렇게 지금 USB 포트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게 될 경우 휴대폰, 노트북 등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좀 궁금해 하실 법한 게 일단 구매를 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220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자동차 시가잭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 이렇게 유선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사용 시간을 가지느냐, 이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게 현재 이 안의 온도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2도 가장 낮은 온도로 세팅을 했을 때 이 안의 온도가 22도까지 도달하는 데 걸렸는 시간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의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출발을 시켜서 마이너스 22도까지 가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지근한 생수병을 안에 넣고요. 22도로 세팅한 지 4시간이 좀 넘어가니까 이렇게 얼었습니다. 꽝꽝. 그리고 완충된 배터리로 가장 낮은 온도로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22도로 계속해서 쓴다라는 이야기는 이 아이스박스가 가진 최대치의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그만큼 높았고요. 음식도 안 상하면서 마시는 물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해서 마실 수 있는 온도가 1도에서 2도라는 온도였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1도에서 2도의 온도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완충된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시간은 15시간으로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장고로 사용을 하실 텐데요. 내가 지금 상온에서 50도라는 높은 온도로 올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 50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시간이 걸렸고요. 완충된 배터리 하나로 50도라는 온도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시간은 6시간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0도에서 45도로만 세팅을 하더라도 연속 사용 시간은 10시간가량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맞춰서 쓰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HPM에서 출시한 스마트 아이스박스를 한번 직접 사용도 해보고 작동되는 것들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조금 느꼈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일반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게 됐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15리터를 사든 30리터를 사든 정확하게 그 용량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자친구랑 둘이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15리터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상 아이스박스에 다가 얼음을 담는 순간에 내가 실질적으로 차갑게 하기 위한 아니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마트 아이스박스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얼음을 넣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을 100%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스마트 아이스박스들이 차갑게 하는 기능은 있지만 여름철에만 쓰고 분명히 창고나 이렇게 처박혀야 될 아이스박스가 겨울에도 다시 또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50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은 추운 겨울날에 커피를 먹다가 잠깐 안에 넣어 놓더라도
온도를 잃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얼마만큼의 용량을 쓰면 좋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결혼하기 전인 연인 관계다. 15리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리터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는 없고 둘이서 놀러 갈 거다. 그럴 경우에는 30리터. 4인 가족 기준 보통 이렇게 40리터나 45리터, 50리터까지 쓰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75리터 같은 경우는 무게가 거의 30kg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들고 차에 실어서 어딘가를 옮겨가면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았고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그냥 냉장고처럼 쓰면 되다 보니까 75리터가 또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제품 자체가 금액 때가 생각보다는 좀 있죠. 만약에 내가 캠핑을 자주 가고 좋아하고 나갔을 때 뭔가 일반 기존 아이스박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을 느끼셨던 분들은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전기가 있는 곳에서는 220을 꽂아서 쓰는 순간에 걱정 없이 마음껏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가잭을 이용해서 쓰더라도 시동이 걸려있다라는 전제만 붙으면 또 주구장창 기름이 있는 동안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를 꽂아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가 좀 관건인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일 만약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밤에 유선 어댑터를 꽂아서 마이너스 22도를 세팅한 다음에 22도라는 온도가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황에서 유선 어댑터를 꽂으면 아이스박스가 작동도 하면서 배터리 충전도 시켜줍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22도로 세팅을 하시고요. 자고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러 갈 때는 이 온도를 영상 1도에서 2도로 올리면 이미 안에 온도는 마이너스 22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영상 1도에서 2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1도가 2도가 된 걸 유지시켜주는 데만 배터리를 쓴다고 하면은 20시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배터리 하나로 사용하려고 해보니 2박 3일, 3박 4일 가야 되다 보니까 전기도 없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겠다. 그러면 추가로 또 배터리를 구매하셔서 배터리 완충된 거를 추가로 들고 가시면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8V에 15.6A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추가로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 1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혹시나 내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면 참고를 하셔서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가 될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꽂아서 휴대용 냉장고로도 쓸 수가 있고 온장고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아이스박스가 나왔다는 게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지금 15리터랑 30리터까지는 승용차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40리터부터 75리터까지는 승용차 트렁크보다는 뒷좌석에 실어야 될 경우가 더 많으실 거고 혹시나 SUV 차량이라면 전부 다 상관없으실 것 같고 요 사이즈에 대한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HPM 스마트 아이스박스를 한번 보여봐 드렸고요. 이제 더운 여름날에 괜찮은 아이스박스를 찾으시는 분들 혹은 스마트 아이스박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며 배터리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HPM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지금 15리터를 쓰실 커플 한 팀, 40리터를 쓰실 가족 한 팀 이렇게 두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날씨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